부자들이 사는 집은 대문에서 집까지 가려면은 최소 자동차나 헬리콥터 타고 들어가야 되는 정도로 큰 성에서 살아요. 이게 그 되게 과장된 표현 같은데 정말 사실입니다. 집에 헬리콥터가 있어요.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박자진의 기타리스트 최지성입니다. 또 아르헨티나 하면 또 소고기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소고기가 쌀보다 싸요. 믿기 힘든데 소고기가 쌀보다 쌉니다. 아니 아르헨티나 소고기가 그렇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완전 맛있습니다. 또 물론 이제 한우도 맛있는데 좀 다른 것 같아요. 한국 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투뿔 등심 같은 거 보면 마블링도 어느 정도 이제 들어있고 하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에서는 마블링 있는 고기를 하급으로 쳐요. 게으른 고기라고. 게으른 고기 따윈 먹지 않는다. 근데 또 특이하게 운동을 많이 한 소들이 되게 질길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만의 어떤 방목 방식이 있는지 마블링이 하나도 없는데도 굉장히 그 정말 그 연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남자라면은 고기를 직접 구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좀 부심이 있어서 숯에다 불 붙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고기 직접 썰어 와가지고 직접 가족들을 위해서 구워주는 게 그런 남자의 품격이라 그러죠. 그런 게 있어서 고기 굽는 기술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아니 나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맛있는 소고기를 먹고 싶으면 아르헨티나 가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조금 감이 오네요. 그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그 굉장히 비싼 다이닝 같은데 단골 되면 가끔씩 나오는 부위가 있어요. 스위트 브레드라고. 송아지 목젖 송아지일 때만 나오는 부위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성 다 큰 소한테는 그게 사라지는 건데 아르헨티나는 그거를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시켜 먹어요. 그 모셰카라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먹어봐야지 그 맛을 압니다. 지방도 아닌데 굉장히 부드럽고 그렇다고 살코기 느낌은 또 아니고 그것도 있었고 또 제일 특이했던 부위는 소 뇌를 오븐에다 구워 먹은 적이. 정말 징그럽게 생겼는데 되게 맛있어요. 소 뇌를? 예. 하얘가지고 순두부 같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소고기 맛 나는 순두부. 딱 그 표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냥 버리진 않네? 네, 다 쓰더라고요. 의외로 곱창 되게 많이 먹고요. 아, 곱창? 예. 어떻게 먹나요, 그들은? 똑같아요. 그냥 거기는 이제 동그란 판에 이제 곱창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굽는 건 똑같은데, 정말 곱창만 있어요. 부추나 야채 이런 거는 없고 곱창만 이만큼 해가지고 그거 썰어가지고 그냥 먹는 방식이죠. 뭐 찍어 먹는 소스도 없고? 아 소스는 물론 있죠. 치미추리라고 또 유명한 소스가 있는데 아르헨티나 산 소스가 있는데 그거 찍어 먹는 것도 있고 근데 그냥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소금? 예. 아르헨티나는 암염이라 그래가지고 광산에서 캐는 그 소금을 쓰거든요. 저는 진짜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 인구를 그대로 순간이동을 시켜가지고 아르헨티나에 딱 놓으면은 미국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아르헨티나가? 이게 약간 또 그 정치 얘기로 좀 가는데. 하셔야 됩니다. 네. 뿌리 깊은 역사가 좀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일부러 만들게끔 유도된 그 시스템이어서 깊이 얘기 들어가면은 이제 혼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결국에 거기는 잘 사는 사람은 그냥 다 잘 산다는 얘기네요. 빈부가 점점 심하죠. 거기는 부자들이 사는 집은 대문에서 집까지 가려면은 최소 자동차나 헬리콥터 타고 들어가야 되는 정도로 큰 성에서 살아요. 이게 그 되게 과장된 표현 같은데 정말 사실입니다. 집에 헬리콥터가 있어요. 집에? 네. 그럼 아무도 이제 못 오겠네요. 그렇죠. 초대받은 사람만 하고 그 경비 그들이 그 중무장을 해가지고 그 초소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 뭐 반공산주의 국가네요. 공산당도 남아 있어요 아직. 아 그래요? 네, 당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닌데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데 공산당도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왜 그 체게바라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직 남미는 그런 게 좀 있는데 거의 뭐 몰락했죠 사실 공산주의는. 몰락. 결국에 오늘 셰비킴 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도 길게 볼 거면. 저렴하게 골프를 즐기고 올 거면 아르헨티나를 네. 추천해 주신단 말씀. 한번 꼭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만 원밖에 안 되니까. 5만 원도 안 되죠, 사실. 예. 그럼 뭐
아침형으로 뭐 한 일주일 치고 와도 뭐 그다지 뭐 돈이 많이 안 든다는 얘기네요. 체력만 드시면은. 체력만. 진짜 그 한 번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 하루에 72호씩 도는 분도 있었어요. 진짜로. 아니 눈 딱 해 뜨기 바로 직전에 그 1번 티샷 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해 딱 뜨면 딱 때리고 해 질 때까지 치니까 딱 네 번 연속이잖아요. 72월 돌고 새까맣게 돼갖고 돌아오시는데 그거 좋다고 매일 가서 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한 달 하면 살이 쫙 빠지겠네요. 정말로 그 육수가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그 깡말라갖고 돌아올 수 있죠. 그럼 혹시 아르헨티나에 유명한 프로 선수가 있나요? 에밀리아노 그리죠.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인데 로베르토 데 비센소라고 네, 그런 분도 계시고 원래 마스터즈 챔피언이 되셨다가 스코어 5기로 탈락하신 분이 있어요. 비운의 골프 선수. 스코어 잘못된 거를 모르고 사인해가지고 우승했는데 그냥 날아가 버려. 실적돼 버렸어. 아쉽네요, 그거는. 네. 야, 아르헨티나 골프 올해도 강국이네요. 그 인구에 비해서 유명한 선수들이 꽤 있더라고요. 축구도 그렇잖아요, 사실. 축구. 그쵸? 마라도나, 메시, 그리고. 바티스투타. 바티스투타. 그리고 마라도나 이전에 또 유명하신 분이 있었는데, 키 크고. 누구죠?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마라도나 이전 선수. 아르헨티나 골프 문화, 남미 골프 문화도 진짜 강력하네요. 그쵸. 피지컬은 어떤 거예요, 그들? 피지컬, 한국? 인디랑 비슷해요. 아 진짜? 네, 의외로 그렇게 크지 않고 바이킹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되게 왜소합니다 사실. 왜소하시구나. 유명한 선수 저기 있었네요. 그 안헬 카브레라. 마스터즈 챔피언. 마스터즈. 네. 마스터즈는 진짜 유명한 대회라 그러더라고요. 마스터즈는 선수라면 꼭 한 번씩 꿈을 그리는 무대라고 했죠. 4대 메이저 중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회로 꼽혀. 저는 그래도 뭐 골프 얘기 좀 하고 시에비킴 밴드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거의 뭐 90%가 골프 얘기로 가네요. 너무 얘기가 하고 싶었나 봅니다. 아닙니다. 재밌네요. 뭐 또 저희랑 나중에 또 감독님이 알아서 자를 수 있는데 라방도 하면 재밌겠네요. 네. 잠시 그러면은 밴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네. 앨범은 대략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속도가 나면 6월 안에는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장담을 못 하네. 박자진의 기타리 드셔주신 분 감사합니다.